자, 이런데 이걸 우리가 문학 작품에다 대입시켜 보자 이거예요. 문학 작품에다가 대입시키면은 윤리적 가치를 이제 퉁하는 데서 안티고네라는 그 유럽판 심청입니다. 심청.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본단 말이죠. 소포크레스입니다. 귀국 작가. 소포크레스 보는데 이게 태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왕가를 했죠. 응? 아가멤논 있었던, 어? 그 왕가 다음에 오늘은 이제 태베 왕가거든, 태베. 태베. 태베 왕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왕가를 하니까 앞으로 한 두세 왕가만 하면 그리스 신화 거의 다 알게 돼요. 테바이라고도 하고 태베인데 이 왕가의 족보는 포세이돈 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삼지창, 바다 해신이죠. 포세이돈과 리베라는 여신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올라가 이제 낳고 하다가 라이오스 왕까지 왔단 말이에요. 라이오스가 이오카스테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점을 치니까 아들이 애비를 죽인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애비를 죽이고 애미하고 산다. 애미하고 부부가 돼가 산다. 이런 전개가 나와가지고, 부인이, 왕비가 이쁘긴 이쁜데, 그런 아들 놓기 싫어가지고 계속 합방을 안 해요. 계속 딴방에 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이 화근이야. 술 먹고는 들어가지고 못 참아서 왕비방에 가서 합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 하나 태어났어요. 저는 점을 쳐보니까 전개가 똑같아. 이놈은 나중에 크면은 애비 죽이고 애미하고 같이 부부가 돼가지고 살 팔자다. 이를 어떻게 애를 갖다 버려라. 갖다 죽여버려라. 아니,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가 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신화나 전설 공부 많이 했죠. 버린 애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딱 크게 되죠. 영웅이 되거나 그래 되죠. 근데 버리라고 했는데 목동이 안 버리고 그산 속에 이웃나라 목동한테 얘 우리 그냥 죽여야 되는데 니 가져가라 줘버린 거야. 그 목동 받아보니까 애가 이 이제 그냥 죽이지 않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끈을 끌어가지고 버렸어요. 그 오이디푸스 하는 게 이제 이발 뒤꿈치를 뚫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목동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왕가에 갖다 바쳤어요. 왕가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 이웃나라 왕가가. 그리고 그 왕가에서 키운 거야. 키워가지고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피가 달라요. 동네 애들하고 왕가하고 노는데 지가 왕이라는 거야.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자기 생부모인 줄 알고 컸는데 지가 왕이라고 하고 막 동네 애들 막 부려먹고 이러는 거야. 그게 확실히 피가 있어요. 피, 혈통을 인정하죠. 피가 있거든. 어쨌든 그래 커서 커가지고 나중에 점을 치니까 점괘는 똑같잖아요. 사주팔자는. 똑같은데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하고 산다 하니까 이놈이 착하거든. 오이디푸스가 착하니까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어머니를 내가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산다? 그럼 안 되지, 하고는 이웃나라로 가요. 이웃나라로 간게 바로 자기의 친생부모가 있는 태베로 간 거야. 가서 이제 붙어먹고 살아버렸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얘기 씁니다. 쓰면은, 이 둘이서 아이에서 오이디푸스 태어났는데, 어쨌거나 이 어머니하고 같이 부부가 됐단 말이죠. 돼가지고 이남이녀를 낳아요. 아들 둘, 딸둘 중에 큰 딸이 안티고네예요. 안티고네. 알았죠? 그리고 왕비이자 외삼촌이죠. 어머니 오빠니까. 크레온.
왕비 이 요카스의 오빠 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하에몬이. 자, 요 정도를 기억해두면서 지금부터 사건 배경 나옵니다. 결혼해서 델포 신탁 가서 자식 낳으면 죽인다 하니까 왕이 아예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여서 발목에 가죽끈으로 묶어서 복사뼈에다 구멍을 냈어. 목동을 하여금 기타이론 산에 버렸어. 이제 이 얘기 쭉 다 풀리죠. 산을 버렸거든. 자, 이게 어디 같아요? 신탁하러 간답니다. 그때 여행 간 사람 오늘 하나도 안 나왔나? 그리스 여행. 이게 여기요. 델포입니다. 델포에. 델포의 신전. 유명한 델포. 여기 나중에 그리스 가면 꼭 가보세요. 참, 이 산세가 달라요. 저 밑에 저 일행, 저기 지금 우리 일행들입니다. 산세가 달라요. 깊은 산 속에, 처음 그 높은 산 가운데, 산 안에 전체가 전부 사원들로 되어 있는 데거든. 여기입니다. 예. 그랬는데, 목동. 고린도서 여기 양치기들에게 넘겨버렸는데, 이게 왕에게 갖다 주니까 왕이 입적시켜서 발이 풍둥 부어 올랐거든.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목사뼈. 그래서 부어 오른 발이라는 뜻이 그리스 말로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푸스 하는 거는 그 지금 의학 용어로도 발에 관한 거는 전부 다 푸, 포, 이래 들어갑니다. 영어로. 예. 그리고 왕자로 컸어. 그런데 자꾸 너 아버지가 생부가 아니라 하도록 하니까 정말 생부가 아니나 싶어서 델포에 또 점치러 간 거야. 그러니까 예언가가 생부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너 이름 팔자다 하니까 아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죽일 수 없지 하고는 딴 나라로 간다. 그게 바로 자기 나라로 가는 거야. 딱 알겠죠? 태베. 이게 바로 진짜 나라거든. 좁은 데서 마주친 게 뭡니까? 이 왕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생부가 또 델포이로 점치로 가는 거야. 가는 길에 좁은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왕은 이제 왕하고 신하 넷 데리고 마차 타고 오고 오이디푸스는 혼자 마차 타고 가다가 딱 마주치니까 비켜 하다가 그냥 저쪽에서 뭘 하니까 싸움 붙어가지고 오이디푸스가 힘이 세단 말이죠. 그 다섯 명 중에 영감, 그게 자기 아버지라 왕이야. 영감 때려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넷 남았죠, 신하가. 그 중에서 셋을 죽이고 한 놈은 막 도망가버렸어요. 한 놈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쥐는 죽인 게 누군지 모르니까, 고약한 놈이니까 죽였으니까 그냥 이제 태베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이게 태베 들어가는데 그 사자사입니다. 내가 우리가 가서 찍은 거예요. 여기 우리 일행들 나오죠. 사자상 앞에서. 참, 파자 좋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런 데 좀 가보세요. 저런 데 좀 다녀야 사는 기분이 나지. 저건 알죠? 아침에는 네 발로, 두 발로,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모르면은 사람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신비스. 태베. 저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먹으니까 저 스피크스를 없애는 자에게 왕비가 시집 가겠다. 왕비가 과부잖아요.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그걸 풀었다나요? 풀고는 스피크스 딱 죽였거든. 이거 지금 전시장에 박물관에 저래 만들어 놨어요. 저렇게 사람 죽여버리는 거. 이제 오이디푸스가 딱 다 정답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확 내려오니까 도리어 죽여버려요, 괴물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과부인 왕비와 결혼했거든.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남 이녀를 낳았어. 그러는데 역병이 또 도는 거야. 그리고 점을 치니까 이 나라의 선왕, 선왕을 죽인 범인을 찾아야 역병이 없어진다. 왜? 그러니까 저게 쓰는 사람들이 왜 저래 썼을까요? 참 모든 역사를 이걸 알려주는 게 윤리적으로 인과
응보 사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덕치주의. 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정신을 잘해도 애비를 죽이는 범인이잖아요. 인간은 몰라도 신은 알거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긴 거야. 이래서 역병이 내린단 말이죠. 옛날에는 자연현상을 다 정치 잘못으로 돌렸잖아요. 뭐 비가 안 오면 왕이 와서 막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했잖아요. 이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역병이 도니까 신탁을 했거든 하니까 아이 범인 찾아와야 된다 이러거든. 그리고 왕이 그때부터 범인을 찾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인데 자기 앞서 왕이 죽인, 쉽게 말하면 피살당한 거죠. 범인 찾아라.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선은 아 빨리 찾아가지고 범인 찾아서 나를 바로 잡아야지 이러겠죠. 지금부터 가만히 보세요. 이제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보십시오. 바로 마침 이때 자기를 길러준 양부인 고린토스 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태베에서는 아들이 없거든 왕이. 어디도 불쌍한 게 없으니까 여기 사자가 와가지고는 폐하 여기서 왕할 게 아니라 빨리 우리나라로 갑시다. 우리나라 왕도 해야 됩니다 하고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누구냐? 바로 옛날 목동이에요. 근데 모르죠. 목동은 알지만은 그 내막까지는 모르죠. 이쪽에 이런 사정이 있고 아버지 집에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자신의 생모 아니면 알고 그래서 그쪽 나라 왕위를 포기해요. 이래서 그를 통해서 태베 양식이를 데려오게 했거든. 이러니까 왕비는 목매에서 죽어버려요. 왜? 딱 그냥 자기가 아들하고 산 게 들통났단 말이죠. 오이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이자 마누라의 브로치를 가지고 눈을 콱 찌릅니다. 눈을. 저게 이제 나는 문학사에 나타난 가장 과거 자기 죄를 가장 깊이 반성한 사람이 누구냐? 난 오이디푸스로 봐요. 그렇죠. 여러분 눈 찌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피도 못 낼걸. 혈서 쓸 용기 있어요? 없잖아. 나도 못하겠거든. 아, 어떻게 이걸 찔러요? 두는다 이렇게. 하나만 찌르는 것도 힘든데 하나 탁 찌르고 또 하나 찌르고 눈을 뭘. 이거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참회하면은. 참회를 그렇게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둘인데 안티고네만이 안내해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그 얘기거든요. 뒤에 이제 좀 잘, 저기 이제 안티고네입니다. 그래서 안티고네는 그리스의 심청이다. 이거예요. 심청. 외우기 쉽게 그리스의 심청. 수필스만 그랬으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요. 아, 오이디푸스가 처음에 이제 쫓겨나니까 이웃 나라들이 가면은 다 자기 나라 못 오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 재수없다고. 그렇잖아요. 응? 애비 죽인 범인에다가 애미하고 붙어먹은 불륜의 사나이 재수없다고 우리나라 오면 역병이 온다고 막 다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한참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오이디푸스가 가는 나라는 축복이 내려요. 이게 참 이게 걸작입니다. 왜 축복이 내릴까요? 회개를 했잖아요. 반성을 했잖아요. 눈을 찔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가 가는 나라에 축복이 내린다. 마지막에 있었던 데가 바로 코로노스입니다. 코로노스는 아덴에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테베가 있고 위치가 그래 되어 있거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장사 지내면 축복 내린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이 영감을 데리고 가려고 또 나라에서. 근데 이 영감은 절대 안 가. 근데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막아주는 게 누구냐?
테세우스입니다. 그 아테네 장사 테세우스. 그 오이디스 컴플렉스는 저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안티고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합니다. 시민들 왕 앞에 모여가지고 말이지 막 범인 찾아내라고 난리 난 거야. 수사에 착수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언자 테일의 씨앗을 호출해.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왕이 하도 동의하니까 그 살인자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래 말해요. 그럼 여러분 왕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왕하고 있는데 예언자가 오더니만은 바로 폐하가 범이다. 자기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 사실을. 이래서 제 1단계에서는 처남 크레온이 왕인 자기를 몰아내고 지가 왕하려고 예언자한테 위협을 해가지고 거짓말 하도록 만들었다. 왕은 그래 생각합니다. 저게요. 저게 아주 치밀합니다. 저게 이제 드라마 재미죠. 두 번째는, 그래, 조사해보니까 크레오는 절대 그래 안 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는, 예언자 이 새끼 너 거짓말 했지. 바로 말해. 예언자를 의심해요. 세 번째 단계는, 너 크레오한테 사준 안 받았지만은, 그래 말해가지고 크레오한테 붙으려고 그런 거지. 쉽게 말하면 왕은 어쨌거나 자기가 범인이 아닌 쪽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래 될 것 같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참 저런 걸 잘 썼어요. 크레온이 등장해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말다툼하는 거 가만히 보더니만 요카스테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김세 체리고는 그만 도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만 도발해라. 더 조사하지 말아라 왕이. 그래 말해요. 이봐요. 요게 다 밝혀지거든. 요게 사람 불러 물으니까 죽였을 때 자기가 죽였을 때 그 모습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증인 들어오니까. 그 이제 왕비는 아이 더 조사하지 말고 그만 둬버려라. 끝까지 조사하니까 결국은 왕비는 죽어버리는 거죠. 알겠죠? 왕비가 죽어버리고 막 그대로 투작했거든. 근데 왕이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바로 눈을 찌르가지고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아들은 나 이제 눈 찔렀으니까 이제 자식들도 못 돌보고 왕도 아니야. 삼촌이 이제 처남이 이제 섭정을 하는 거야. 크레온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은 잘 살겠지만은 나중에 다시 왕이 되니까 딸들이 그렇게 딸에게는 축복을 내려주고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안 내려줬어요. 저것도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는 오이부산한테 해서 저래 가거든. 갈 때 가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가게 만드냐 하면은 고기를 눈은 멀었지만은 자식들이 돌보면서 제일 쇠고기 맛있는 부분을 아버지에게 줬어요.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은 멀었지만 입맛은 있잖아요. 입맛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딱 넣으니까 고기가 맛이 없는 부분이거든. 이래가지고 화를 내요. 오역하기는. 아버지 이제 뭐 이제 그건 우리가 먹고 아버지는 그거 드시면 됩니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랑길 떠납니다. 떠나러 가니까 자식들은 그것도 보지도 않아. 안티고는 혼자 와서 딱 잡고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기 방랑길 떠났단 말이죠. 마지막에 온 게 콜로노스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가봤거든요. 콜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이 어딘지 모른대요.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의 송장을 묻으면은 시신을 묻으면은 그 나라는 축복이 내린다. 하니까 서로 약탈하려고 하니까 수호는 막 일부러 몰래 판에 갈 판이야. 이래서 테세우스만 알고 극비리에 해가지고 지금도 무덤이 어딘지 모른대요. 모르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여기라는 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안티고네입니다. 연극이거든.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거든. 그런데 아들 둘이거든. 서로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섭정을 그래오니 이제 외삼촌이죠. 섭정을 하다가 크니까 왕이 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둘이 형제가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크레온에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너무 똑똑해서 이놈이 왕 시켜놓으면 지한테 국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마음씨 좋은 얘를 이제 시켰거든, 둘째를.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은 매년 교대해라. 1년 하다가 또 형 주고 또 1년 하다가 동생 주고 이렇게 거들빼로 왕질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어리석은 판단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돈 있으면 다 그냥 잘 팔아가지고 살살 때 나눠주고 있는 돈은 다 여러분 다 쓰고 죽어야 자식들이 편안해요. 그런데 둘째는 왕위에 앉더니만 안 비켜줘요. 절대 안 비켜줘. 안 비켜주니까 마지가 하다 안 되니까 이웃나라 가서 그 공주하고 또 이래 잘 처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는 여기 군대를 끌고 침략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 싸움이,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니까 이제 그 전쟁을 막아달라고 아버지, 아버지 오이디푸스에게 막 크레온도 가고 가가지고 제발 좀 당신 아들이니까 말려달라고 해요. 오이디푸스는 화가 나가지고 그 새끼들, 애비한테 고기도 맛없는 거 준 놈들. 저주받으러 안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줘야 자식도 복을 받는 거지. 부모가 그러면요, 자식도 안 좋아요. 부모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못나고 불쌍하더라도 그런 애를 여러분 애니까 다 잘 돌봐줘야지. 요거는 귀하고 요건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평등하게 좋아해야 됩니다. 다 그게 무의식의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싸우다가 함께 다 죽어버려요. 둘 다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이제 권력이 또 이놈한테, 이놈이 또 섭정을 하게 되었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왕위에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국장을 해줘. 이렇게 묘를 잘 만들어준 거야. 만들어주고 이거는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뭡니까? 침략자죠. 이거는 시신을 저리 버려둔 거예요. 버려두면서 포고령을 내려요. 저 시신을 늑대가 뜯어먹게 버려놔라, 내 가이다. 우리나라 사륙신 같은 거죠. 만약에 저 시신을 불쌍하다고 묻으면은 묻는 사람도 사형이다.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티고네는 이제 자기 아버지 소포크레스가 오이디푸스가 죽었거든. 죽으니까 이제 귀향하잖아요. 귀국하는데 보니까 자기 오빠가 하나는 왕릉에 잘 묻혀 있는데 큰 오빠는 저리 버려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묻은 거예요. 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고령 위반이거든. 그래서 구속돼요. 구속됐는데 안티고네의 약혼자가 바로 이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며느리야, 며느리. 며느리 까미야, 이 안티고네가. 쉽게 말하면 이 독재자가 지 며느리 까물 포고령 위반을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은 게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윤리의식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딱 알겠죠. 안티고네 여동생이 이스메네거든. 같은 자매인데도 성격이 다 다르죠. 안티고네는 막 자기 오빠
저렇게 시신이 버려진 것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묻어야 된다. 있으면은 그게 아니야. 언니. 아이, 뭐, 저런 몸무게 하는데, 외삼촌 몸무게 하는데, 놔둬버려. 그럼 언니 죽어. 난 몰라. 난 언니 도와줄 수 없어. 꼭 그런 애들 있죠. 여러분, 착한 일 하면 꼭, 언니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자매라도. 그거야. 꼭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딱 알겠죠? 그런데 크레오는 변명을 합니다. 크레오는 여러분 자료에 좀 고치세요. 에테오크레스가 동생이고 폴리네이케스가 형입니다. 이게 전에는 그걸 일부러 막 헷갈려 나왔거든. 근데 왜 헷갈렸나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는 마지로서 정당한 일 해야 되면 마지가 먼저 왕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동생을 아무리 섭정이지만은 이래 되니까 어떻게 보면 둘째가 더 나쁘지요. 근데 어쨌거나 작품에는 이제 이거는 왕이 있었고 마지는 이제 쳐들어왔다고 이제 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크레오는 그 모든 독재자들의 명분은 뭡니까? 국가 안녕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승만부터 박정희, 뭐, 박근혜까지도 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시신 버려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막 배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영을 냈다. 안티고네, 이게 이제 유명합니다. 인간이 죽으면은 땅에 묻으라는 것은 하늘의 법이고,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불멸의 진리야. 그리고 묻지 말라는 건 왕의 법이다. 하늘의 법과 왕의 법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제게 명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도리,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키는 걸 따라야지 아무리 나라의 법이라도 왕의 명령이라도 잘못된 거는 거역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극작가는. 딱 이제 윤리의식이라는 게 오죠. 갈등이 오는 거죠. 그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간 사람들 다 하늘의 법을 지킨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예수나 석가가 아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메네가 언니가 죽게 되었잖아요. 자기는 언니의 찬성은 안 했지만은 언니가 죽게 되니까 그래도 언니 불쌍하니까 외삼촌한테 가서 막 따져요. 왜? 응? 당신 며느리를 당신 죽이냐? 독재자 이런 말 합니다. 하이모는 약혼자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씨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씨 받을 받침 많아. 말해도 꼭 제 따로 꼭, 에? 꼭 누구처럼 말해. 입이 험하기를 암흑개 같아. 그렇지만 그분 언니만 굳게 맺은 사이가 없다. 나는 못된 며느리 면치 않아. 원하지 않아. 그러고 이제 가다 버린 겁니다. 부자가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크레온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덤빕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난 나라 위해서 그런다. 그게 나쁜 짓 하는 게 무슨 나라냐? 그 정치 사회에서, 현대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여기 딱 축약되어 나와요. 그걸 하는 게 무슨 나라냐? 아버지는 그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네 독재하는 거지. 그게 무슨 나라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 안티고네 갇혀있거든.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뒤에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 달라집니다. 소포클레스도 다르고 원래 신화에 다르고 또 작가마다 다 결론을 다르게 내요. 어떻게 다르게 내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작품을 쓴다면 수필 쓴다면은 안티고네가 자 갇혀있어요. 안티고네. 투옥 중, 그 다음에 크레온, 처형 예정, 이걸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어. 그럼 이제 크레온은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아들은 바로 안티고네 애인이죠.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그럼 안티고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작가의 사상에 따라서 하도 아내와 아들이 막 사정을 하니까 크레온이 마음을 고쳐가지고 그래 내 포그령이지만은 내 포그령 고치고 살려주자. 그래 마음을 먹었다. 살려주라니까 국가 법에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래서 안티고네에게 네가 재판할 때 내가 안 했다고만 말해라. 지금처럼 비디오도 없고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안 했다. 묘를 써놨는데 누가 썼는지 모른다. 난 안 썼다. 안 썼다는데 살려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거짓말만 해달라는 거거든. 여러분 안티고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하면 사는 거야. 안 해요? 여러분들 서령진 선생님의 본을 받으세요. 거짓말하기 싫은 거야, 살아도. 아까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살렸고 거짓말해서 인을 해치는 건 안 한다. 몸을 죽여서도 인을 구한다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럼 안티고네는 그래 안 해. 내가 했어. 재판 가서. 그럼 내가 했어. 그럼 죽여야죠. 사인권들 받았거든. 받았는데 정말로 윤리적인 작가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사면하면 되거든. 왕은 사면고에 있잖아요. 사면시켜 줄렸고 아 그래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하고 그 사자가 달려가니까 안티고네는 그래 내가 죽더라도 너처럼 더러운 손에는 죽기 싫다.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고 이미 자살해버렸어요. 어떤 게 좋아요? 그 수필 한번 써보세요. 여기 자살파가 하나 있어. 이 뒤에 전부 그게 다른 겁니다. 그 얘기를 머릿속에 두고 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예언자가 하나 있습니다. 테일의 씨앗스. 저건 여러분 수필감입니다. 테일의 씨앗스. 장님 예언가거든. 뱀이 교묘하는 걸 보고 암컷을 죽이자 여자로 변해 7년 살다가 다시 뱀이 교묘하는 걸 보고 수컷을 죽이자 남자로 변이 됐어. 남자도 되어봤다가 여자도 되어봤다가 그랬거든. 그래서 제우스가 헤라가 남녀 성행위 때 누가 더 쾌락하냐. 신들도 몰라요. 누가 더 좋은지. 왜? 자기는 여자신은 여자로만 살아봤고 남자신은 남자로만 살아봤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가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 좋은 것만 알지. 저 예언자는 둘 다 돼봤긴 알거든. 그래 물었더니만은 여자가 남자의 9배다. 9배나 더 쾌락. 즐겁다. 하니까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리고는 새의 말을 알아듣게 해줘요.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새의 말까지 알아듣게. 눈먼 예언자, 장님들이 점치는 겁니다. 재밌죠? 과연 저럴까? 자, 그럼 문학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 제기했던 거. 논쟁을 붙여보세요. 논술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안티고네가 이제 갇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말 어떻게 내는 게 좋으냐 할 때 단테는 효행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나 오빠를 사랑하는 라신은 천상의 신의 의지에 반항한 점을 부각시킨 거다. 장 안우이는 2차 대전 때 반 나치 레지스탕스 정신으로 굉장히 현대적이죠. 어? 그렇게 딱 부각시킵니다. 약혼자 할머니 와서 거절해. 아, 내 스스로 죽겠어. 너 더러운 너 아버지 사면해줘도 난 싫어. 내 죽어버린다. 완전히 순수한 삶의 자세로 하는 거다. 그럼 이제 거꾸로 반론을 펴입니다. 크레오는 국가 안녕 법질서.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면 포고령 바꿔야 되느냐? 국가법을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답이 없죠?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포고령이 국민을 위한 포고령이라야 되거든? 저거는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위헌이야. 뭐냐? 하늘의 뜻을 거스른 포고령이에요.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 포고령이라야 그게 윤리적이고 정의지, 인도주의적이지, 하늘 뜻을 거스르는 거는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신헌법은 위헌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것이 바로 정치학이다. 그렇게 이제 딱 귀결되는 거죠. 브레이트. 독일의 극작가죠. 그거는 제 1차, 이게 이제 3번, 4번이 이제 딱 내 마음에 들어요. 장 안우이, 이건 가톨릭 작가거든요. 장 안우이는. 가톨릭 작가고, 브레이트는 사회주의 작가죠. 얘는, 브레이트는 크레온의 권력 탈취를 위해서 일부러 저런 포고령 내려가지고 포고령을 빙자해서 자기가 집권을 했다. 이렇게 이제 풀이한 겁니다. 딱 알겠죠? 자, 그 음악 분야는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하고 다음 주에 요거. 다음 주에.